강릉의 천하 장사가 씨름으로 스타킹에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와 있는 이태환 아나운서 나오세요. 강원도 강릉 천하 장사 입장. 은메달을 획득한 씨름 신동 김민성! 아 잠시만요. 이게 웬일인가요? 몸매로만 봐서는 그냥 갈비 씨 몸매인데요. 일단 절부터 갈비. 안녕하세요. 저는 씨름한 지 1년 만에 강원 도민체전에서 은메달을 딴 강릉 초당초등학교 6학년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몸무게는? 몸무게는 42. 제가 사실 PKU라는 병을 희귀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두부나 고기나 계란 같은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못 먹어요. 왜 이런 그 식단을 먹을 수밖에 없냐면은 아미노산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호동이 아저씨처럼 뚱뚱하지 않고 날씬해요. 여기는 씨름판 최강자를 가리는 스타킹배 장사 씨름대회 현장입니다. 강원도 강릉 천하장사와 대전을 펼칠 선수들이 지금 몸을 풀고 있습니다. 아 씨름인의 강한 포스가 팍팍 느껴지고 있는데요. 키 191, 몸무게 49kg, 뒤집기의 달인 김동민. 63회 몸무게 무려 102kg 우라사자 이동현. 키 150회 몸무게 75kg 제2의 강원도 이영민. 고맙습니다. 잡았습니다. 자 일어서. 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 자 준비. 시작. 자 이제 탐색전이죠. 자, 자 이제 공격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공격 들어왔습니다. 자 뒤집기 기술. 자 뒤집기 기술. 뒤집기 기술. 최선 성공했습니다. 아 첫 번째 대결은 손쉽게 승리했습니다. 다음은 할 사람이 없는데. 어머. 자 제2 강호동이라고 불리는 이영민 선수 나이는 어리지만. 체중은 김민석 선수의 두 배. 일어서. 자. 정성 선수. 아, 야, 일어났습니다. 야. 아니, 이거 좀 봐. 빨리. 자, 시작됐습니다. 자. 자,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게 싸움이 안 되지. 이게. 아, 체급 차량은 북한. 이게 싸움이 안 되지. 이게. 아, 이게. 아, 체급 차량은 북한. 차돌리기 기술. 민석 선수. 엄청납니다. 자 동희 선수 야, 몸무게 아니, 무려 102kg 대 40kg입니다. 몸무게 거의 뭐 자 경기 아 자 경기 아 김민석 선수 이깁니다. 자 지금 내리나요? 자 어떻게 되나요? 아 버팁니다. 자 버티고요. 거짓말 안 내리겠어. 야 거짓말 안 내리겠어. 거짓말 안 내리겠어. 야 김민석 선수 쏴. 치고 스타킹배 천하장사로 등극을 하셨습니다. 자 소리 한 번 다시 주시죠. 저렇게 많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기술과 힘이 있을지 정말 대단합니다. 아 구실한소 진짜 씨름 선수예요? 네. 씨름 선수입니까? 예. 진짜 씨름 선수예요? 네. 제일 존경하는 씨름 선수가 누구예요? 이만기랑 강. 다시 한번 알잖아 왜 뭐. 누구라고요? 누구? 누구? 강호동이. 그렇지. 아이고. 웃기게. 원래 그렇게 나 좋아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참 잘생겼다. 든든하고 미래의 장사감이구나. 그래요. 가장 존경했던 씨름 선수가 누굴까요? 박강덕 아저씨. 박강덕 아저씨. 그렇지. 박강덕 씨 참 잘했어. 호동이 형이랑 씨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식 대결 하면 안 되니까 내가 한 다리 들고 한 손을 들고. 야 아무리 천하장사라지만 그 정도 핸디캡 주고 차려. 이기기가 힘들 텐데. 이네. 이야. 아.
자, 먼저 다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아니, 지면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위에. 야, 이거는 못 이기지. 야,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위에. 시작! 울지 마세요. 방송 끝나고 따로 한번 해. 우리 오늘 그 많은 그 패널 여러분들 계신데 자체 씨름대를 펼칩니다. 펼쳐서 네. 1등과 네? 오늘의 민석군과 어머. 최종 천안장사 대결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앤디 그리고 민호 출장! 앤디군 같은 경우는 SBS 공식 연말 천안장사를 경험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민호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돌의 최고의 운동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대! 바라보고! 그래요! 우리 신앙 여러분들은 절대 뭐 생방송 도중에 노래를 틀렸다. 서로 뭐 핀잔 안 준답니다. 운동 경기에서 지면요. 아, 예, 따돌림이 당한답니다. 잡아, 잡아! 자존심을. 일어서! 반대겨. 준비! 화이팅! 시작! 민호 씨는 운동에서는 자존심이 굉장히 세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고요. 자, 서로 탐색전 들어가고 있어요. 화이팅. 근데 지금 민호 씨가 키가 커가지고 상대방 기술이 잘 먹히는 몸매는 아니에요. 자, 슬슬 기술해. 자, 슬슬 기술해. 자, 피했습니다. 본인이 이긴지 진는지도 모를 정도로. 한번더 하고 싶어요? 한번 더! 전국이 막 붙잖아요. 3년 2년 승리로. 물론 앤디 씨가 배려해 주고 한번더 받아주시겠습니까? 아, 아 여유가 있으시다. 준비! 시작! 야, 이제 시작부터. 아, 다리 빨리 빼는 거 봐봐. 연예인 천안장사 우리 앤디군은 민호군이 패한다면 마지막에 천안장사는 단판 경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잘해요. 기대. 잘해요. 분명히 신장과 몸무게 차이가 있습니다. 20kg 차이다. 4. 20kg 차이다. 네. 시작. 민호군이 힘이 세거든요. 아니 알아 이게 지금 민석이 이게 지금 민석이 학생이랑 그리고 참 성인의 대결을 했지만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정치하는 거 처음 봤어요. 예, 정말 우리 민호군 대단합니다. 진짜 처음 본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민호 씨 정말 좋으셨어요. 이야. 이렇게
이긴 민호를 이겼다고 앤디는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민석훈이랑 오늘 해보니까 어때요? 씨름을 잘 몰라도 잘하는 게 느껴져요. 와. 네. 그리고 우리 민석훈도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힘이 장난 아니죠.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민석훈은 씨름 선수로서 제일 유리한 조건 하나는 어머니 일단은 팔이 길어요. 팔이 길다는 것은 씨름 선수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기술을 넣는가에 따라서 대체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으니까 체나항사 될 수 있는 그날은 우리가 근데 최종 꿈이 체나항사가 맞습니까? 아니요. 뭡니까 꿈이? 야구. 야구 선수. 아, 예. 체나항사 댁에서 모두 노하우를 점수했는데 꿈은 야구 선수랍니다. 아, 야 반전이 있습니다.